다시 한번 오른쪽 백어택. 자, 홍덕선 손에 맞았고 임재영 넘깁니다. 야마토 브로킹. 임재영 바로 하지 않습니다. 붙었습니다. 살려내고 있는 임성진. 오른쪽 V공격 브로킹 연속 브로킹. 이번에 임재영 역전입니다. 오,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네, 너 선수가 있었으면 더 기대를 네, 많이 했었을 거고요. 네. 특히나 공격수들이 저런 좋지 않은 볼들을 처리를 잘 해주면 충격을 받던 네. 황태기 맥에이. 자, 받아냈습니다. 국군 체육부대 임재영의 득점. 아, 임재영 선수가 10득점째. 과감성도 있어야 되겠네. 중앙 후위공격 임재영. 네, 역시 황태기 선수 20점이 넘어가면 중앙 파이프가 꼭 나옵니다. 홍동선 버팁니다. 박규 올려줬습니다. 임재영 스파이크 성공. 시원합니다. 네, 포효를 하고 있는 임재영 선수 경기 최다 득점을 경신합니다. 26점째. 했나요 지금? 네, 대단합니다. 본인의 그 19득점을 임재영의 서브 에이스. 들어왔습니다. 서브 멈춰. 에이스로 2세트를 가져가는 국군체육부대 임재영입니다. 임재영 서브 투입합니다. 서브 득점. 서브 에이스. 임재영의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의 임성진이 서브 에이스 2개 그리고 기사전의 서브 홍동선이 받고 백토스로 임재영 대각선. 임재영 선수 빠른 스윙으로 좀 대각 코스라 잘 노려줬어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린 이 황병장과 임병장의 어떤 경기. 알리의 강한 서브. 홍상혁이 잘 받았고 임재영 파이크 오재성 맞고 나갑니다. 왼손을 사용하면서 저 오른쪽 공격 직선. 강한 서브. 홍동선 상태기 임재영 후위에서 득점 성공. 이건 임재영의 백어택. 지금은 아레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가져가죠. 길게 보냅니다. 임재영 후위 공격 아니 맞고 나갑니다. 알리 선수와의 이제 대각 방향으로 빠르게 때려줬죠. 네. 알리 홍동선이 받고 황태기 임재영이 짧게 내세요. 자, 임재영 선수가 아직까지 100%의 공격 성공률 그리고 10득점째예요. 10득점을 올리는 가운데서 공격. 김도훈 리베로가 받았고 중점? 오른쪽 임재영 계속 100% 공격 성공률 아직도 이어집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웃사이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임재영 후위 공격 들어갔어요. 득점 아직도 100% 임재영. 아, 포지 스파이크예요. 네. 세트 23점까지 100%의 성공률 정말 놀랐습니다. 한태준 서브 왼쪽이죠. 한태기 임재영. 임재영 13득점째 2세트 세트포인트까지 100% 임재영 서브. 그죠? 예. 한태기가 임재영 쪽 들어. 재영 선수는 정말 공격에 한해서는 대단합니다. 네.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요. 예. 세트 스코어 2-1 우리 카드가 앞서고 있고 4세트 시작합니다. 잘라 들어오죠. 임재영 성공. 기다리지 않고 짧게 잘라 들어오는 시간차 공격. 임재영 선수 기준. 국명근 밀어넣기 다시 만드는데요. 커버가 안 돼요. 네. 어택 커버가 안 됐고 블록킹 득점 임재영. 네, 이승원 홍동선이 받고 백토스. 임재영. 임재영 뚫었습니다. 임재영 선수 정말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임재영 서브가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임재영. 서브까지 터지네요. 그렇습니다. 19득점째 임재영. 정확히 라인 안쪽에 꽂힙니다. 두 점차 벌릴 수 있는 게 이강원이 올렸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올려줬고 동점 기회에 동점. 센터가 코트 밖으로 나왔을 때 이런 좋은 서브가 들어와서 프리볼 찬스가 왔단 말이죠. 네. 이럴 때 세팅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속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네. 황태기 선택 어디? 황태기 어디로? 어디로? 임재영! 역시 임재영입니다. 임재영! 대단합니다. 예. 지금 이 포인트로 또 80%를 또 공격 성공률을 80%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예.
아 지금의 어떤 느낌 보고 있는 가운데 임재영 서브가 에이스. 임재영이에요. 임재영 리우 아빠 임재영이에요. 저녁까지 42일 남았습니다. 추억을 쌓고 가고 싶은 국군체육부대 경장입니다. 부대 복귀할 수는 없죠. 그렇죠. 통영에 더 남고 싶은 국군체육부대. 이제 세트포인트입니다. 홍상혁이에요. 들렸죠? 받고. 낮아요, 낮아요. 아, 낮아요, 낮아요. 자, 어디로 갈까요? 황태기 어디로, 황태기 어디로. 임재영이네요. 황병장, 임병장. 박스를 쳐주고 있죠. 네. 정말 스윙 정말 빠릅니다. 자, 국군체육부대가 컵대회 역사상 처음에 갈 수 있는 기회. 매치 포인트죠. 네, 포인트. 매치 포인트에서 자, 우리 하이볼이에요. 카드, 우리 카드는 듀스로 가나요? 어, 이것이, 자, 이것이, 이것이 나가면서 결국 국군체육부대 역사상 컵대회 처음으로 사강 진출. 그러나 일단 비디오 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컵대회에서 조별리그 통과 4강 진출 역사를 세우는 심심할 때 배구 어때?